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가 드러난 것이 신천지죠. 그죠? 이 신천지가 사회의 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사회에 정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또한 공권력을 행사 받을 것이 또 예상되어지고요. 예. 이렇게 신천지에 악이 드러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천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겠구나. 신천지 성도들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요즘 신천지 성도들이,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신천지를 선전하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절에, 이런 상황에, 신천지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 어떻게 신천지를 선전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점에 더 극성스럽게 이렇게 선전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의 영이 완전히 악한 영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 상식과 이성과 진실을 분별할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한 것으로 빠지게 되면은 온전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가는 길은 정말 영원한 지옥불로, 멸망의 길로 저 사람들은 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구나를 알수 있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예. 진실, 상식, 이성, 진리,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다른 사람들 뭐 좋은 데 있다, 뭐 어쩐다, 이런 데 여러분들 기웃거리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뭐 그냥 병 낫게 해준다고 안수기도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영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악한 영에 지배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함부로 안수 받지 마시고, 함부로 아무데나 이렇게 선뜻선뜻 가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의 영향력을 행사,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봐, 비말로 이렇게 감염되는 것처럼 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수기도를 통하여 그런 영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에 취해서, 그것이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귀하다.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셨잖아요. 사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죠. 주변 사람들의 방해, 가족들의 방해, 그리고 환경의 방해, 그리고 정말 정말 이단들의 끊임없는 접근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의 믿음 귀하고 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하셨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도 이단들의 도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이단이 횡행하는데, 그때도 이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단 중에서는 뭐 율법주의,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제 율법주의도 이단이죠.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도 이단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절제로 금욕하면서 지내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게 있고요. 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살 거 있나? 마음대로 살아라. 도덕 폐기론이에요. 관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과 쾌락과 완전히 모든 정욕에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단이죠. 예, 그런 이런 이단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점에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런 서신서를 참 많이 보냈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 신앙의 신학의 근간이 되어 있고요. 또한 바울이 보내는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바른 지침을 안내하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바울은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지 않느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있는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이제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디모데도 그러고 에바프로디도도 그러고 그런 제자들이 바울을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자들의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가까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가까이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받는 것은 삶을 본받으라 하는 거죠. 바울이 한 업적이나 특권이나 뭐 이런 외형적인 대단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발자취를 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차 살아가는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자훈련 받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교구 식구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또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나를 닮아 나와 같은 제자가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조차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래 삶의 흔적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도록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신경 쓰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쫓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길이 쉬운 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좁고 어려운 길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땐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예수를 믿을수록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길을 오라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늘 평탄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또한 쉬운 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이 있다는 것, 이거 내 몸 편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좋은 대로만 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어버려요. 자,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희생이 있어야지 잘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가 부모 자녀 간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약점까지 그 모든 것까지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며 용납하고 살아가는 이 과정이 그냥 수월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숱한 과정을 힘들어도 참고 헌신과 희생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을 때 수많은 시간이 지르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화목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내 좋고 내 하나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감이 뚝뚝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내 배를 부르게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평탄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데요. 과정은 어렵지만 그 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순간들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주님으로부터 무조건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받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자식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지고 주님 앞에 있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 야,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생각이. 자, 이게 내 주변의 문제가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그래. 야, 이 교회 바꿔봐라. 그 교회 별로니까 너 딴 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좀 더 쉽고 아, 그 막 순간에 짱 잘 되는 데 있어. 하면 어때요? 그냥 그 말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서 그 모든 거를 착 보고 적절하게 탁 치고 들어오는 것은 편하게 뭐든지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귀신같이 알고 접근하는 이단의 유혹에 훅 넘어가 버린다고. 이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열심히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그 십자가의 길에서 뺏어가고자 호시탐탐 노리면서 접근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길에서 뺏기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정신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이 당시에는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예, 활동을 했는데 이단이죠. 예, 이들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살필 그런 생각보다는 이들을 훔치고 속이고 이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지옥으로 함께 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이 이들의 유혹에 훅 넘어간다고요? 이 십자가의 도를 버거워하는 자, 십자가의 길에 있기를 꺼려하는 자. 자,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않고는 바른 신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편하게 주님은 좋고 몸은 편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저희들 교회도 이 십자가의 원수들, 이단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오고 너무나 귀한 집사님들이 지금 그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이름했던 사람들이 이단에서 지금 예, 적을 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뭘 보내면서 데리고 가려고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바울의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저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 이 이단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그들의 결과는 뭐라고 해? 멸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의 그런 정체를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예,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끼워 맞추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예, 기사화돼도 하나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신천지의 정체를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는 지금 15년 징역형으로 감옥에 있죠. 지금 이제 신천지는 예, 코로나를 키운 장본인인데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여기에서는 신천지에서 이런데요. 너희들 천국 그냥 공짜로 가는지 아나? 전도해야지.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은 헌금해라.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전도를 뭐 어떻게 안 한 사람은 헌금을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해서 110만 원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에서는 야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나가라. 뭐 거기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막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들어가는 사람 나가기 싫은가 봐요. 나가라 할까 봐 겁나나 봐요. 그래서 전도를 못한 사람은 그렇게 다 헌금을 다 했대요. 근데 이제 신천지 사람이 36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전도 못한 사람이 만약에 10만 명이라 해보세요. 다 했대요. 10만 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00억이죠. 근데 그렇게 거둔 돈을 누구 주냐면은 1등 한 사람한테 모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1등 누가 한지 아세요? 이만희.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적은, 예. 그 이신은 배라고 하는데 이게 욕망과 탐욕과 그걸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 활용하고 속여 가는 것입니다. 예, 그 신천지의 재산이 수천억이 넘고요. 예, 이걸 가지고 서로 네 재산이다 내 재산이 거기서 또 싸우잖아요. 소송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배를 채우는데 예 관심이 있죠. 아까 그 저기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배는 여기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배를 얘기하는 것은 탐욕과 정욕을 상징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신, 그러니까 이 배가 탐욕이 그들의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과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신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포장해서 다른 성도들을 유혹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은 그들의 부끄러움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자랑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도덕 폐기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가신이고,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존재고, 그들은 이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훔쳐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상실했다는 거죠.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울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꾸 데려오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싫어해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곳에 잘 다니라고 놔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모든 그 전능신도 그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기성교회 가서 성도들 빼내오는 게 그들의 전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죠.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 자체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이런 절망적인 존재가 이단이다, 십자가의 원수다 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만희를 대언자 이긴 자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자,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축켜 세우는 이런 신앙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게 지금 이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정신이 아닌 걸 모르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서 여태까지 견디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일은 지금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문자를 보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호해주냐면은, 그렇게 문자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교회에서 보고해줘야 돼요. 나만 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교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장서는 거예요. 딴 사람이 신천지로 뭐 딴 곳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한 거예요. 교회에다 신고를 안 하시면, 나만 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악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한번 가면 못 나와요. 한번 가면 제정신이 안 되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예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점이라도 없는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한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생명을 뺀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건드려요. 우리가 얼른 들으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한 사람들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뭐 노아 얘기해요. 막 저기 뭐 룻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요 성경에서 의도하는 거 아니고 마음대로 엮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짜짓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게 뿅 가게 말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서 사람을 훔쳐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어요. 얼마나 마음대로 만드는가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특별하면 신천지는 이런 거다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신천지가 나쁘고 전능신이 나쁘고 뭐 하나님의 교회 나쁘고 만민 나쁘고 그런 이단이라는 거 알아요. 그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탁 작정을 하고 이렇게 싹 가면을 쓰고 천사처럼 접근하면 그걸 구분을 못해요. 쏙 넘어가 버려요. 쏙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쩜 좀 더 편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쩜 좀 더 부자되고 주님 때문에 이 귀신 같은 우리 환경이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 것인가 그게 목적이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는 데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내 신앙의 목표를 두겠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단 중에 전능신 있잖아요. 이 전능신은 몇 년 전에 SBS에서 뉴스에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중국에서 공안들이 전능신 성도를 1,000명을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벌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이비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자들은 신체적인 협박을 가해서 팔을 부러뜨리거나 눈, 코, 귀를 베거나 이렇게 해서 협박하는 위협을 가하는 사회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거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활동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왔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옆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거기 경찰들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못해요. 어떤 종교든. 그러니까 경찰이 사복 입고 잠복하면서 기다리는데 혹시 집단 자살을 할지. 근데 그들이 하는 언행은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서 안 나오냐고 제가 어떤 사람이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중국의 무슨 동네 자네 딸 있지. 주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은 정말 나오기가 어렵고 한번 발을 들이면은 굉장히 인생이 망가지는 곳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능신 이 신천지에서 많이 보내는 문자는 종말에 대해서 우한 뭐 코로나 이것은 종말이 아닌가 막 이런 막 긴급한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어쩌고 막 선교사 이름 꼭 넣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을 홀이해야 되니까 유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쩐다 이러고 뭐 지금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가 참 좋은 설교를 했는데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워.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천국,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다면 누가 믿는지 다 아냐? 누가 천국 가는지 아냐? 제대로 믿어야지. 너 그렇게 다녀서는 못해. 우리한테 와봐라 하면. 정말 내가 그래서는 천국 못 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럼 어떤 걸 배워야 되냐고 해서 쑥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녹음한 걸 들어봤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럼 뭐야?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의 말씀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뭐 색다르고 뭐 신선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3년 똑같은 얘기 듣지 않냐, 않았냐,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다 똑같죠. 일맥상통하죠.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건 저가 지어냈으니까 새롭지. 근데 거기 혹해서 또 끌려가서 그 말씀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고 또 어떤 집사님 제가 전에 한두 번 들어봤대요. 또 그걸 또 왜 듣습니까? 들어봤대요. 아우 주여. 이렇게 우리는 홀리기 쉬운 이 심적 상태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내려오도록 끌어내리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이단이 있고요. 또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하고 성경 읽는 방해하는 미디어 여러 가지 인터넷, 핸드폰, 예, 유튜브 우리 정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원수들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예, 주님이 주신 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